야, 이름 발표하신다, 이름. 자, 라누이. 짜라짜라 짜춘권. 야! 짜춘권? 짜춘권? 짜춘권! 짜춘권! 중식의 일 절지는 정말? 못 줘. 그 아까 고기 있는 거 네. 제가 좀만 쓸게요. 고기가 네네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고기 많이 쓰셔도 됩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또 바란스가 안 맞아서 적당하게. 그러면 전을 주는 거 하나 짜 이게. 그냥 이렇게 썰게요. 어떻게 썰어서. 고기도 같이. 이걸 살짝 볶아낼 거고요. 네. 칼질이 오늘 많으니까 빠져든다 막 쓸 거. 맞아.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따고 있지롱. 따고 있지롱. 뭘 따고 있지롱. 속재료를 만들 건데 먼저 속을 볶아놓고 네. 아주 얇은 지단을 만들 거야. 아까 계란이 있어가지고 네. 고기는 센 고기인데 여기다가 간장을 좀 넣어요. 아 간장? 얘가 밑간이 되는 게 고기의 밑간. 네. 겉면이 익게 되면 나머지 재료 다 그냥 넣어주세요. 와, 다 넣어버리죠. 식초 센 상태로. 오, 그다음에 이거 이게 굴소스인데요. 아 굴소스요? 후춧가루. 후춧가루. 네. 짜춘권. 살짝 한숨 죽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볶아주면 돼. 한숨 죽는 느낌을 치즈는 또 튀기니까.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을 거예요. 잘 젖으게 되면 이제 살짝만 젖게 되면 우유처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다섯 수저, 밥 먹는 수저로 둘, 셋, 넷. 넣고 나서 이거를 치대요. 치대는데 어느 정도까지 치대냐면 수저를 펐을 때 쏠려 나가죠. 네. 이게 계란 흰자 같은 그런 부분을 결을 다 끊어 놓는 거예요. 끊어 놓아요. 프레프를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각도 45도 각도에다가. 어? 45도 각도에다가? 45도 각도? 아. 아. 우와. 각도 45도 각도에다가. 어? 45도 각도에다가? 45도 각도? 아. 아. 우와. 아, 이렇게요? 빼는구나. 그럼 넣자마자 이게 금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고 한 바퀴 돌 때 겹치는 데만 조금 두꺼우니까 거기 익혀주시고 그러면 이제 벌써 옆에 뜨잖아요. 네. 뜨면은 잡아 땡겨. 끝났다고요? 예스. 잡아 땡겨.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풀을 좀 만들 거예요. 아 밀가루 풀? 아 근데 안에 밀가루를 바르는 겁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말아가지고 기름에 튀기고 그러면 이게 기알칸으로 기름이 스며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봉합을 하는 그런 느낌. 바로 앞에서 보고 또 설명 쉽게 해주시니까 되겠다 싶은데 참 집에서는 말도 안 될 걸. 아까 여기 그 밀가루 풀에다가 네. 계란을 좀 넣어가지고 튀김옷을 만들 거예요. 질게. 자 이제 그냥 분홍. 아주 질게. 아주 묽게. 튀김옷을 왜냐면 튀김옷은 질게 만드는 거는 살짝 코팅 시켜서 다 흘러 내려가게. 그다음에 손으로 이 묻어 있는 것 좀 많이 묻어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 굴려야 이제. 그거 제가 피 만든 거죠. 두툼한 거. 네. 주말에 한 도전을 봐야겠다. 한 80개 정도. 80개 정도? 난 20개만 주면 안 돼. 여기가 소스가 들어야지 맛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내가 아주 빨리 저기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50초 남았어. 찍었지? 이거. 아, 너 폰. 아, 미치겠네. 민경 씨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민경 씨 뭐. 미미 해서 미미 사라고로. 똑같은 소스를 넣었잖아요. 빵이었잖아요. 근데 이 튀김에다가 그거를 부었더니 기름기하고 어울려지니까. 기름기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빵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뭐를 달달함이 느껴져요. 양파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뒤끝에 양파가 우리 향수의 입맛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통째로 씹어놓고 입에서 딱 깨물었을 때 그 양파 즙하고 네. 부드러운 그 지단 같이 만나고 속재료 이런 것들. 굴소스하고 겨자소스 좀 약간 환상 조합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진짜 80알은 만들어야겠다. 이거 내가 80알 100알은 만들어야 돼. 100알 만들 100알. 역시. 기존에 짜춘건 기억이 안 나요. 순간 잊어진 지 네. 순간. 얇게 재료를 얇게 채썼을 때 그 잘 씹히기 때문에 잘 식재료의 향이 잘 퍼지는 것 같아. 새우랑 얘들이 퍽퍽퍽퍽퍽퍽 터지나 퍽퍽퍽퍽.